태길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올해 32살, 27살 여자, 32살 남자분하고 27살 여자분이 결혼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태길 날짜를 받으러 왔어요. 일단은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공망일을 보면은 수, 임신인 것 하면은 수는 빼요. 지지의 다음 글자죠. 그러면 수레가 공망이 돼, 수레. 그러고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토니까, 뭐, 토는 충한 글자죠. 사에 충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이거 수레 공망이 됩니다. 연주 기준으로 해도 수레 공망입니다. 수레 공망. 자, 그럼 여자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봅시다. 수다이 뭐예요? 오미 신유죠, 그죠? 여자분은 여기 신유가 엉망이 됩니다. 연주를 기준으로 보니까, 연주는 갑술인데, 갑술 같은 경우에는 목이잖아요, 그죠? 목은 지지 앞글자를 했죠? 신유, 술해, 그죠? 신유죠, 이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신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날을 잡을 때 공망일, 술일, 해일, 신유일, 신유술해일은 일단 피해줘야 됩니다. 이제 요걸 기본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둘째, 이제 천을기인. 자, 천을기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이건 아시죠? 그죠? 임, 같은 임이니까 어때요? 천을기인 같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참 잡아주기가 좋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두 사람 이래 하면은 서로 어긋나가지고 잡기 힘든 경우 많은데, 이 같은 천을기인 같잖아요, 그죠? 임하고 개는 천을기인이 뭐죠? 사묘죠, 그죠? 똑같이 여기도 사묘가 되죠, 그죠? 사묘. 이 천을기인 같을 경우에는 날을 잡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걸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배우신 대로 중요한 게 천덕 월덕기인. 여기 그 천을기인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하늘천. 이거는 삭 새을이죠, 그죠? 하늘을 새가 날아다닌다. 이제 만약에 새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신선이 날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덕 월덕은 삼합의 원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천덕 월덕은 아직까지 그 안 외우신 분은 외우세요. 자, 인월, 묘월, 진월. 묘월은 천덕이 신, 그 다음에 월덕이 갑, 월덕기인이, 그 다음에 진은 천덕 월덕 똑같습니다. 사월, 오월, 미월. 천덕기인이 신이 되고 월덕기인이 경이 됩니다. 5월은, 미월은, 이 진술충미는 뭐라 그랬어요? 삼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삼합의 국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해묘미 목국이죠, 그죠? 그래서 같이 목을 하시면 됩니다. 7월은 개, 임. 8월은 인, 경. 술월은 인호술 하국이죠? 그래서 병.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추월. 해월은 을, 갑. 그 다음에 자월은, 추월은 사유추, 금이죠, 그죠? 그래서 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병, 이신갑, 삼임, 사신경, 오해병, 육갑, 칠계임, 팔인경, 구병, 열흘갑, 열한사임, 열두경, 이렇게 이제 그 하시고, 보면은, 자, 진술충미월은 다 보니까 삼합에, 여기 사이 뭡니까? 신자진이죠? 신자진. 신자진은 무슨 국이죠? 수국이죠? 수국이니까 다 임으로 되고, 미는 해묘미죠? 미월은. 삼합을 하면 해묘미. 미월이죠, 그죠? 그래서, 목국이잖아요, 그죠? 목국에 양간을 써서 다 갑으로. 술월은 인호술을 해가지고 화국이죠. 인호술. 화국이 되니까 화국의 양간으로 해서 다 병화. 축월은 사유축으로 건국이죠, 그죠? 건국.
하여튼 건국해가지고 건국이니까 양간 다 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오묘월은 어때요? 해묘미 목국을 하면 갑이죠, 그죠? 인원수를 하고 병이죠? 사유축금, 신자진수,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왕지잖아요. 왕지니까 앞에 거는 거거라는 금, 거거라는 수, 거거라는 목, 거거라는 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겁니다. 왕지니까. 이런 식으로 월덕이, 천덕이 서로 극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보고, 그 다음 인사신에는 자, 일정, 그러니까 인오술이죠. 인오술, 목국이죠. 아, 하국이죠. 인오술 하국이니까 화가 되고, 사유축금이죠. 그죠? 그래서 사유축금이니까 경이 되고, 신자진 수죠. 그죠? 그래서 월등이 임수가 되고, 해묘미 목국이죠. 그래서 갑이 된다. 그 다음에 앞 글자는, 뭐예요? 보니까, 양간이고, 은간이죠. 양간이고, 은간. 양간이고, 은간. 양간이고, 그러니까 양목, 음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은, 그, 천덕월덕 12달, 요걸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천덕월덕은 뭘 기준으로 한다?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 천을 위에는 일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남자분의, 어때요? 월지가 유죠, 그죠? 유부터면은 뭐가 되죠? 그 천덕 기인, 천덕 월덕 기인이 인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천덕 월덕은 인, 경. 이렇게 이제 천덕 월덕은 인경으로 되죠. 여자분 어때요? 여자분은 술이죠. 술이니까 어때요? 인호술 화국 해서 천덕 월덕은 병, 병이 된다. 천덕 월덕은 병, 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일단 자기 사주에 이 본인 자체에 천을이 있는지 천덕 월덕이 있는지 이런 걸 바로 보시면 아 요쪽으로 좋다 나쁘다도 육친으로나 궁을 봐서 이런 식으로 아 바로 그 알 수 있는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뽑았죠. 천덕 월덕 뽑았고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 생기복득법을 갖다가 같이, 생기복득법이 오리지널로 날을 잡는 거예요, 날. 이 천덕, 천을기나 천덕 월덕은 평생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상대방에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생기복득법은 그 해. 그 해에 어느 날이 내한테 생이 되느냐, 천이 일이 되느냐, 복득일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으면은 경이 되고, 여기는 병화. 병화가 천덕 월덕이 되죠, 그죠? 여자분은.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기 복득법.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궁도도 배우셨고 제가 하시니까 이걸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기복득법은 원래 그 일상생기, 이중천이, 사마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득, 칠하절체, 칠하절명, 팔중귀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일단 나이를 알고, 이 사람 괴가 뭔지 일단 올해에 해당되는 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32살, 남자 32살은 어떻다 그러세요? 항상 기준을 갖다가, 태궁에 여기서 10살, 남자든 여자든 10살씩 해가지고, 10살을 기준을 두시고, 남자는 순행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역행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이렇게 20, 30, 40, 50 이렇게 가고 여자는 어때요? 거꾸로 요 쪽으로 10, 여기가 20, 30, 40, 50. 그러면 이제 여기 60이 되겠죠, 그죠? 60, 70.
그러고 이제 궁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여기는 성궁, 여기는 진궁, 여기는 강궁, 여기는 감궁, 여기는 건궁, 여기는 태궁, 여기는 공궁, 여기는 이궁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32살이잖아요. 남자니까 이제 순행을 한다. 순행은 시계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31, 32살. 지금 올해는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개가 이하궁에 해당됩니다. 이하궁. 그러면 이하궁에서 자 항상 우리가 손을 만약에 손가락을 해가 하면은 이 양은 붙은 거고요. 음은 떨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 제일 아래와 위는 붙고 중간만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일상, 붙은 거는 떨어뜨리면 됩니다. 일상 생기, 붙은 거는 딱 떨어뜨리면 되니까, 실제 일상 생기는 요 붙은 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일상 생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 하나 변했고요. 요렇게 해서 하나 일상 생기 붙은 거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이제 떨어진 거 붙이는 거예요. 이중 천이. 그럼 두 번째 이제 붙었으니까 어떻게 개가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중 천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삼화 절체. 예컨에 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1, 2, 3,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삼하, 절체. 상중하중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다시 이제 하까지 왔으니까 다시 중으로 올라갑니다. 중이 붙어가 있죠. 붙은 건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면 됩니다. 요게 떨어지는 거 다시. 그래서 이거는 사중유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 가운데서 또 다시 위가 돼가지고 다시 위가 예, 네 번 떨어졌죠?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위가 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 상, 화, 해롤, 그 하에 안 나는 해롤 해자입니다. 화입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위까지 왔으니까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상 했으니까 육중으로, 육중 복득이 되죠. 그죠? 다시 가운데가 붙습니다. 떨어진 거는 붙이고. 그래서 이거는 육중, 복덕. 이제 가운데 상중하중 또 하로 가죠, 그죠? 제일 아래가 또 떨어진 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붙고 칠하절명 그때 명의권이었다. 아주 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까지 왔으니까 다시 위로. 상중하, 다시 중으로. 붙은 게 이제 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붙은 게 떨어지고. 요게 이제, 기혼. 기혼은 이제 다시 혼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갔던 혼이. 그래서 팔중 기원을 보면 어때요? 보면은 원래 개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아. 원래 개하고 같아. 그래서 기원 다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옛날에 제가 표를 드렸는데 오늘도 요 참고 자료 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참고 자료로 그 기륭, 생기복도 기륭 해설표하고 조견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이게 빨리 안 되시는 분은 당장 요걸 옆에 놔놓고 써먹으십시오. 그러면 남자 나이 몇 살 때는 천일이 언제고 복덕일이 언제고 여자 나이 몇 살 때는 천일이 언제고 복덕일이 언제고 생기일 천일 그 다음에 복덕일은 길하다 그 다음에 흉하다
결명일 이럴 때는 화해일 이럴 때는 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에 참조를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제 그 숙달이 되면은 편하신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날 생기일 천일 복덕일 좋은 날 갖다가 달력에다 표시를 해놔도 되고요. 이제 그 매월매월 달력이 표시해도 되고, 아, 내한테는 이날 이날 좋구나. 특히 이제 계약이나 사업상 어떤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복덕법을 보니까 어때요? 32살이죠, 그죠? 32살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32살이가 괴가 이괴. 이학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이 사람 생기일은 어때요? 이 사지일래. 그 다음에 이태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손풍. 이게 이제 생기복덕이라든. 그러면은 이 지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지는 뭐예요? 지는 묘죠, 그죠? 묘. 그래서 묘일. 묘일이 생기일이고. 그 다음에 천일은 택유일. 유일이 예, 천일이 되고, 그 다음에 복덕일은 보니까 오손품께. 성공이죠? 성공. 성공은 뭐예요? 여기 진사가 되죠, 그죠? 진사. 그래서 진하고 사가 된다. 이제 올해 올해 온 이분은 묘일, 유일, 진사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계약을 하든가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이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물론 여기 이제 천을 기인 일이라든가 천덕 월덕 기인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게 보니까 사가 공통대가 있죠? 그러면 사날 이런 날 잡는 거예요. 묘도 또 공통대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계약일이나 어떤 약속 같은 거 잡을 때 4일, 묘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네 본인의 천덕 월덕이 경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경사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경호일이 있는데 또 인사일도 없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 진 있죠. 그죠? 4일, 묘일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경진일. 천간까지 활용해가지고, 경진일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이 있으니까, 뭐, 경인일도 괜찮겠죠. 경인일. 그러니까 날짜를 잡을 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경인일, 이런 걸 잡으면 됩니다. 경인 다 했으니까. 이제 그꼭 여기서 이제 저기 다른 걸할때 술의 일은 꼭 펴줘야겠죠. 공망이니까 술의 일은 꼭 펴주시고 이제 천간까지 이제 천덕 월덕에 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의 글자와 중복되면서 위에 또 천간까지 붙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금상첨화를 할수 있겠죠. 그걸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자분을 한번 볼까요? 여자분은 27세죠. 여자는 어때요? 역행 10, 20, 30, 40 가는데 20, 21, 22, 23, 24, 25, 26, 27. 여자분은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올해가 공께 해당, 공께. 자, 10, 20, 30인데 27세 같으면은 30에서 29, 28, 27 이러면 빨리 할수 있겠죠, 그죠? 예, 27.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상생기. 일상생기는 어때요? 제일 위. 항상 할땐 제일 위부터 시작합니다. 다 떨어진 데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기는 간이 되죠, 간. 요렇게. 간. 일상생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상중, 하중, 상중하중, 이중, 천이. 그럼 가운데 게 때리지가 있는 게 붙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붓고 그 다음 가운데 또 떨어진 거 붓고 그래서 이중천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절체. 절챗날은 시작되다가도 뒤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좋지 않는 날로 봅니다. 자, 사마절챗인데 이때 맨 밑에 게 떨어진 게 이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음이 양으로. 그래서 사마절챗은 이렇다. 그 다음에 상중하가슴 다시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중. 유혼.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가운데가 어때요? 가운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오상하에. 다시 제일 위가 붙은 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오상하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육중 복득. 그 생기 복득법이란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생기 복득. 그러면 육중이 떨어진 게 다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다 떨어진 데서 하나, 일, 이, 삼, 사, 오, 육. 그래서 여기 떨어진 게 붙었죠. 요런 이제 태계가 되겠지, 그죠? 태계, 태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로 가야죠. 상중, 하중에 상중 또 하로 가죠. 그죠? 7하. 절명. 그 제일 아래, 어때요? 붙어 있는 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온. 여덟 번째 가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와야죠. 그죠? 그래서 8, 중. 8, 중. 8은 가운데 게 기온, 혼이 다시 돌아온다, 기온. 그래서, 요 가운데 께 붙은 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는데, 자, 어때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기온을 했죠.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어떻다? 여자분은 27세니까, 27세는 아까 전에 여기에 당됐지, 그죠? 30, 29, 28, 27. 이 27살, 그러니까 2020년, 2020년에는 공개를 가지고 이제 생기 복득법을 찾는데, 이제 생기에서 우리 개를, 아, 그치, 12시지를 표시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거는 간이니까 축진이 되겠죠? 축인. 그 다음에 천인은 이거는 뭐예요? 손깨니까 송궁. 송궁은 뭐예요? 진사가 되죠? 진사. 그 다음에, 그, 복덕은 뭐가 되죠? 복덕은, 태궁이니까, 이거는 유가 되죠, 유. 요게, 여기 이제 해당되죠, 그죠? 유. 일상 생기는 강궁이니까, 여기가 축, 인. 그래서 여기 축인, 일로 왔다가 이제 생기 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궁, 성궁역을 갖다가 진사, 진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덕은 여기 태궁이니까, 태궁이니까 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자분을 적어주면은 어떻게 하냐. 생기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써먹는 거니까네요. 1년 동안 써먹는 거니까, 우리가 매년 해가지고 요번 달에는 생기 복덕일이 언젠가, 또 이게 예를 들어 천을 기인하고 겹치느냐, 이런 것 갖다가 천덕을 딱 겹치느냐, 겹친 날은 아주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일반사는 축인이죠, 그죠? 축인. 그 다음에 천인은 뭐예요? 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진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복덕일은 태궁이 되고
태가 되고 태계가 되고 유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 두 사람은 재밌는 게요. 어때요? 이 같은 게 많죠, 그죠? 같은 게. 그 술, 두 사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같은 이런 진사일, 유일 같이 활동하면은 좋은 일이 이제 많겠죠, 그죠? 예. 이제 천을귀인 또 사가 있으니까 사일에 뭘 하면은 아주 좋겠죠, 그죠? 사일. 올해 같은 경우 사일. 또 유일도 괜찮은데 공망이 있으니까 딱 빼줘야죠, 그죠? 유일은 공망이 이제 해당되니까 여자분 공망에 해당되죠, 그죠? 요걸 같이 이제 결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어떻다 좋다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혼을 참 그 2021년 내년에 봄에 하면 어떻겠느냐. 내년에 봄에 하고 싶다니까 내년 이제 잡아줘야죠. 이제 내년 그러면은 나이가 32세, 27세, 33세, 28세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봅시다. 2021년 이제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뽑습니다. 뽑는데 남자가 내년에 33세가 되고 여자가 28세가 되죠. 28세. 그러면은 33세는 어때요? 남자는 10, 20, 30, 1, 2, 3. 33세가 되면 어때요? 이게 되죠, 그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일상생기. 여기서 일상. 일상생기. 일상생기가 여기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천이. 이중천이 가운데가 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산하 절체. 산하 절체. 마지막이 어때요? 붙죠, 그죠? 끊어진 거는 붙고 항상 붙은 거는 끊이고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그러니까 붙은 때린 게 붙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상중하중으로 사중유혼 중, 중이니까 때 가운데가 붙은 게 때려진다. 예. 사중유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상. 다섯 번째, 오상. 상중, 하중, 상으로. 오상, 화해. 다섯 번째가 상이 가운데 위. 상중, 상중, 하중, 상. 위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육. 육중 복덕이라 할지 육중 복덕 육중 가운데가 때려진 게 다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세요. 여기서 떨어진 것을 하나 처음에 붙고 그 다음에 붙고 그 다음 붙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여덟 번 하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된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칠하 절명이라고 그랬죠. 절명 제일 아래가 어때요? 또 붙었으니까 또 떨어져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팔 중, 기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혼. 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혼. 가운데가
팔꿈 가운데가 붙은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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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여자분이 저 이제 올해 저 같이 이제 해당되죠. 해당되니까 이제 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때요? 내년에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년에 그 일상 생기는 간이 되고 간계가 되고 이중천이는 요 세 가지만 딱 잘 해주시면 돼요. 복덕 이중천이는 성공이 되고 그 다음에 복덕은 태궁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간지가 지지가 어떻게 돼요? 칠간산 약간의 축인 그 다음에 여기 소선풍계 여기는 진사가 되죠, 그죠? 진사 이건 어때요? 태궁 유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내년에 2021년도에 이 남자의 생기복득법으로 간계, 손계, 태계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환산을 하면은 지지로 환산을 하면은 축인, 진사, 유가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 것도 한번 이제 뽑으면 됩니다. 여자분 것도 내년에. 내년이 어때요? 내년이 28. 그러면은 여자는 거꾸로 뒤로 10, 20인데 28이니까 30에서 29, 28 이렇게 하면 편하게 빨리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그러면 여자분의 내년에 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하궁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하궁이 나오니까 어때요? 자, 일상생기. 생기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중, 천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삼하 절체. 삼하 절체. 제일 아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죠? 삼하 절체. 사중 가운데 유혼. 가운데가 떨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상 하해. 제일 위가 어때요?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떨어진 거는 붙고. 그 다음에 육중복덕.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떨어진 게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칠하. 절명. 제일 아래가 떨어진 게 음이 양으로 붙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팔중 기온. 기온은 원래 그냥 같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가 붙은 게 떨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기온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은 어때요? 생기일, 천이일, 복덕일을 갖다가 생기일, 천이일, 복덕일을 갖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은 여기서 생기가 진계죠, 그죠? 여기가 진은 뭐예요? 지지로 하면은 묘화되죠, 묘. 그 다음에 천이는 택이 되죠, 택계. 택계는 유가 되죠, 그죠? 유. 그 다음에 복덕은 뭐예요? 복덕은 손괴가 되죠, 그죠? 손괴는 뭐예요? 진하고 사가 되죠, 그죠? 진사. 자, 여기서 보니까 또 공통점이 나오죠?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유, 유. 진사, 진사. 이게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거죠. 공통이 나오면 참 좋아요. 공 나오면 더 좋은데 또 보니까 또 해당이 뭐가 있죠? 천을 기인이 또 해당이 되죠, 그죠? 여 사가. 그러니까 여 공통적으로 서로 천을 기인, 천을 기인.
그 다음에 묘도 천을기인 천을기인인데 여자한테만 있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이라 하면은 보통 토요일 하거든요. 토요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날을 뭐 평일도 잡고 이러면은 뭐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말에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이제 없다 그러면은 서로의 천을기인일 여자한테 생길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진사가 다 했으면 좋죠. 다 했으면 좋고요. 진이나 사가, 이렇게 사가 이렇게 다 해당되는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겠죠. 여기서는 뱀날, 또 뱀, 천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해주면 엄청 이제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날을 잡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덕월덕도 경하고, 천간에 경하고 병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다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일이 해당이 없다, 그러면은 진일 해가지고 경진일, 경진일 또 병진일 이렇게 잡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준을 본인하고 여자분하고 남자 여자분 다 중복되는 게,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거죠. 중복되는 걸 갖다가 사묘 이게 중복이 되니까 사가 제일, 사일이 제일 낫겠죠, 그죠? 만약에 그 천덕월덕에 뭐 개가 있다든지 하면은 개사일 하면 엄청 좋겠죠, 그죠? 뭐 정이 있다 하면 정사일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월도, 연도 보세요. 연도 보시고 내년 것도 신축년인데, 그 다음에 월도 또 보세요. 월 보면은 내년 봄 하면은 3, 4월, 5월 꽃피는 3월 약간 살살하죠.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그렇게 살살하지는, 3월 4월 5월, 그러니까 5월 같으면은 내년 5월이 개사월이에요. 개사월은 어때요? 사가 다 좋은 걸로 했대죠, 이제 월. 원래 이제 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월도 봐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월도 천을 기일, 월이 이러니까, 천을 기일, 월. 그 다음에 일도 또 이제 사일로 이제 맞춰주면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2021년도 보니까 5월 8일이 토요일이에요. 5월 8일이 토요일인데, 병진일에 병진일. 그 다음에 병진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정사일이에요. 정사일. 일요일, 정사.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다행히 아주 날짜 잡기 쉽겠죠. 만약에 미리 예약이 돼가지고, 뭐 어떤 원하는데 힘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되고, 또 뭐 다음 주라든지 해가지고 맞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하면 되겠죠. 이거로, 이날로 지금 정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날을 두 개, 세 개, 이제 외른 가면은 딱 한 개만 정해주면은 그날 안 되면 이제 피곤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뭐 4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아니면 그 4월에 하나, 5월에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 5월달에 뭐 두 개 정도를 잡아가지고 해준다든지. 근데 뭐 지금 이거 상당히 그 지금 기간이 몇 개월 전에 이제 해드렸으니까 기간이 이제 상당히 나니까, 만약에 그 촉박하게 하면은 그 어떤 예식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좀 힘들겠죠. 날짜가 안 맞으면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고, 뭐 이사라든가 개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죠.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하면서 특히 계약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약속을 많이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갖다가 숙지하고 계시고 하면은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생기복득법 이게 이제 힘드신 분들은 항상 그 이 표를 갖다가 하나씩 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전에 천덕 월덕도 하나 옆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갑자기 뭐 멍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보면서 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에 처음 공망을 피해야 된다. 공망일 딱 나오는 걸 피해야 된다. 이제 요것도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렇게 요걸 갖다가 잘 버무려가지고 또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 어떤 배운 게 계시면은 같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뭐 창안을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또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접목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